와우, 불기통 비싼 거 쓰시네요. 확실히 아, 진짜. 아, 엄청납니다. 그죠. 네, 저희가 브리드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네네네.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무대를 보셨다시피 한 명이 빠져있어요. 네. 그 친구가 지금 저기 서울에서 뮤지컬 킴즈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가서 문화생활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네네. 뭐, 재밌어요. 맞아요. 가서 재밌다고요. 네, 그 덕에. 네. 네. 그, 목소리만 나와요, 오늘은. 네, 그렇죠. 네, 서울에 있어 출장 중이어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명의 또 다른, 저희 멤버가 원래 총 10명인데, 네, 두 명은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러, 그 친구는 방금 스케줄이 있는데, 첫째 형이 이제 곧 제대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얼른, 골든체인드 완전체가 또 오늘 다시 한번 총주로 와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한, 네, 저희 골든체일드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쯤에 이제 저쪽 청주대학교 행사를 오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청주인데. 맞습니다. 예, 아, 역시 청주는 핫하고, 예, 참 좋으신 분들만 계세요. 전 친척지붕 기분입니다. 네. 그죠. 우리 세트리온이 주관하고, 청주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후원하는 청주시민과 세트리온이 함께하는 한방울 콘서트, 저희가 골든차일드의 무대로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마지막 곡만 들려드리는 시간이 남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날씨도 선선하고, 가을이 한껏 다가온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예 비엔날레에서 즐거운 구경하시고, 한방울 콘서트에서 스트레스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저기 백스테이지에서 제가 존경하시는 선배님을 만나면서 인사도 드리고 올라왔는데, 네. 여러분 저희 뒤에도 굉장히 초호화, 그죠? 네, 살벌하십니다. 무대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그 초호화 무대에 앞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쿵쾅거릴 수 있게 만들만한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 골든차일드는 집에 가볼까? 집에 가야죠. 네, 뭐 딴 데로 생각 안 되니까요. 아, 사실 집에 가야죠. 네, 집에 가야죠. 오빠 집에 간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곡은 뭔가요, 보미 씨? 네? 마지막 곡 뭐예요? 아, 네. 마지막 곡이요? 네. 그게 아니라 제가 딴 데에 집중하셨던 게 저 플랜카드 중에 승민아 우리 결혼식 하기 너무 많아라는 걸 보고 있었어요. 아, 이 자리가. 아, 승민 씨 아내분 되시나요? 형수님? 아, 수찬이 형도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내 와이프도 있었네. 저도 오늘 와이프가 생겼어요. 생겼다. 좋습니다. 이번 정말 좋은 추억이 많은 도시네요. 네, 네, 네. 사랑하는 도시예요. 네네네. 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곡이 뭐죠, 보미 씨? 아, 네, 마지막 곡은 지금 오늘 무대 효과랑 잘 어울리는 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멋있죠?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비밀인가요? 비밀입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희는 한번. 네, 마지막 곡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골든차일드, 청주 공예 비엔날레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고요. 저희 골든차일드 다시 한번 더 청주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차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